구워도 먹고 쪄서도 먹고 튀겨도 먹는 감자.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.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감자 재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소비자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감자 품종이 필요한 상황.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.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신품종 감자 삼총사 골든볼, 금선, 은선. 첫 번째 품종은 갈변이 잘 안 되는 골든볼. 감자는 껍질을 벗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데요. 골든볼은 갈변이 잘 안 돼 가공, 유통, 조리 시 우려했던 빠른 갈변 걱정 끝. 수량은 10아르당 3,758kg. 상품성 있는 감자 비율인 상서율은 72.6%. 속은 노란색을 띠며 전분 함량은 13.9%로 높고 점질 감자로 쫀득쫀득합니다. 두 번째 품종은 맛 좋은 분질 감자, 금선. 전분 함량이 15.2%로 높고 식감은 포슬포슬하고 부드럽습니다. 속은 연한 황색을 띠며 봄 재배 수량은 10아르당 4,212kg, 상서율은 57.7%. 가을 재배는 10아르당 2,579kg, 상서율은 69.1%. 감자는 수확 후 일정 기간 싹이 나지 않는 휴면 기간을 갖는데 금선은 휴면 기간이 60에서 70일로 짧아 봄, 가을 두 번 재배 가능. 세 번째 품종은 감자칩용으로 가공하기 좋은 은선. 속이 흰색이며 전분 함량은 13.1%로 높으며 감자칩으로 만들었을 때 색깔이 밝고 가공 수율이 높습니다. 봄 재배 수량은 10아르당 3,766kg, 상서율은 62.6%. 가을 재배는 10아르당 2,825kg, 상서율은 78.1%. 은선도 수확 후 휴면 기간이 65일 내외로 봄, 가을 두 번 재배 가능. 신품종 감자 삼총사 골든볼, 금선, 은선. 고온에도 오케이, 각종 병에도 오케이, 맛과 가공성도 오케이. 국내 감자 시장을 이끌어갈 골든볼, 금선, 은선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